17일 목요일 Wi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ETA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비대면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대면된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제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입국 심사할 때 비대면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그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9월 1일 이후에는 K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은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한 번 발급받은 KETA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KETA는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한화 만 원이고 시범 기간인 8월 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여권과 사진, 필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KETA 신청부터 입국까지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당신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버튼을 누르고 국적을 선택합니다. 여권과 디지털 사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내 심사 후 결과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여권 인증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여권 정보가 신청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TA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합니다. 대상 국가는 사증 면제 국가, 무사증 허용 국가를 포함한 총 112개국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초청 회사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쉽게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5월달에서 8월달에 우리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 시범 운영 기간 중이니까요. 그 뭐 안 되시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하셔가지고 그 혜택을 받으시고 또 주위에 그런 또 사례 같은 걸 또 우리 신우분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또 전파를 해가지고 편의성이 있도록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 ACA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화당 주정부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보수 5위 구성의 연방대법원에서 7-2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 등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무력화하자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면 오바마 케어 전체 입법도 위헌인지도 판단해달라고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에 지출 규모를 협상하는 상원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 5천억 달러를 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 많은 국방 지출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화당 측은 비율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은 건강, 교육, 교통, 외교, 사법제도, 에너지 및 기타 비방위 정부 우선 지출을 16%로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고 국방 지출은 명목상인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공화당 리처드 셸비 의원은 합의된 전체 비용 중에서 방위비 상승을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1.7%의 증가는 사실상 예산 삭감이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10월 1일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코로나를 포함해 미래 바이러스 위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32억 달러 투자 계획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신속한 임상시험과 치료제 제조에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는 성명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질병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특히 경구 복용 약물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언급에서 물론 백신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에 중심에 있지만 백신 주사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특정 건강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 치료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금의 평균 금리가 17일 3.25%를 기록했으며 이는 4월 중순 이후 가장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모기지 이율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16일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발언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가을 팬데믹으로 인해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올해 2월까지 2.75%를 유지했고 모기지 재융자 붐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지속되어 온 금리 상승으로 인해 현재 주택융자금 재융자 신청 비율은 전년도 대비 22% 감소했다고 모기지 은행가 협회는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후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해 미 사용 군사 건설 자금 약 20억 달러를 국방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군 가족 학교, 경납고, 주택 및 훈련 시설을 포함해 11개 주와 16개국의 미군 시설에 대한 66개의 지연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행정부는 알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장벽 건설을 위해 140억 달러의 자금을 국방부를 비롯한 타 부처로부터 전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거부했던 43세의 텍사스 남성이 코로나에 감염돼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결국 폐기능을 상실해 양쪽 폐 모두를 이식수술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의 43세 남성인 조슈아 가르자는 1월 백신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받지 않았고 1월 말 코로나에 감염돼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다음 달 2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석유가스 산업에서 일하는 가르사는 3주도 지나지 않아 폐기능 상실을 통보받았으며 결국 4월 13일 양쪽 폐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겨울 부족한 산소 공급 장치를 공급받고 기증자와 일치하는 폐를 이식받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은 8건의 코로나 관련 폐 이식 수술을 진행했으며 몇 명이 아직도 이식 수술을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CDC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백신이 폐기능 상실과 같은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확률은 90%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4,063명, 신규 사망 434명, 미국에서 지금까지 1억 4,600만 명인 44.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4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1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43.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